안 하고 싶은데. チュンさんはやっぱり職業柄体がボロボロですね。試合前は血液検査するんですけど、ちゃんとした検査をしてなかったので、一度全部きちんと見てもらって、もう年も年なので確認を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お願いしました。 해도 보이거든요. 뼈조각 같은 게 하나가 보이고요. 약간 옆으로 빠져 있어요. 그때는 이제 수술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 사랑. 갔다 올게. 복부 엑스레이부터 발, 무릎, 어깨 각 부위의 엑스레이와 CT 촬영까지. 종합적인 검사를 받는 추아빠. 안에 들어갈 때만 아플 거예요. 주무세요. 눈 감아. 응? 눈 감아야 돼? 응. 사랑아, 눈 감아 그러면. 응. 아파요. 아파요. 먹어봐. 피 나온다, 피 나온다. 어, 봐봐. 사랑이가 아빠 눌러줄래? 아빠를 눌러주세요, 사랑아. 어, 감사합니다. 그렇지. 네? 마지막 게스트가 진짜 어렵다, 옷을. 나 좀 괜찮아요. 그치, 사랑아? 괜찮지?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위에 앉아주시고. 예전 수술한 부위는 지금 잘 붙어 있고요. 이거 뭐예요, 근데? 나사예요, 나사. このまま 있어요, 머리도 있어요. ずっと 이것도 してるんですけど大丈夫です。 아마 이렇게 바로 뼈 윗부분이라서 울퉁불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하시면은 빼도 돼요. 근데 꼭 안 빼도 돼요. 그리고 발은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이게 이 뼈 위에 얘가 이렇게 있지 않고요. 약간 옆으로 빠져 있어요. 여기도 좀 휘었네요. 쉬웠네. 나중에 이게 계속 진행되면은 확 꺾여요, 두 번째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술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 예전에 왼쪽 어깨 다친 적 없어요, 그게? 어깨? 예.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석회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도 뼈 조각 같은 게 하나가 보이고요. 원래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동을 하지 말라고, 격한 운동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운동하실 때 발가락 테이핑 같은 거는 조금 두 번째 발가락에서 네네.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한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네. 관절이 잘 위치해 있나 이거 한 번 빠지시면 빨리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몸? 몸이 몸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도 격투기 하고 싶어요.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개가가 나요, 이제. 개가가 나이 때가 있지만. 뭐 이제 운동하면서 한 몇 년 됐지? 한 조금 있으면 40년 정도 되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면 어디나 아픈 데도 있고 근데 그 40년 돼서 이 정도라면 잘한다고 봅니다. 몸이가 움직일 때는 끝까지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진짜로. 자, 우리 건배. 자, 건배. 건배. 자, 건배. 아. 자, 사랑아, 오래간만에 이게 슈퍼맨 찍고 어땠어? 재밌다. 재밌었어? 마이노. 사람도 지금 사람 뭔가 変わった? 완전 언니가 됐어요. 누나 됐어요. 사람 진짜 컸다더니네, 1번. 고맙습니다.
하고 싶어? 얼굴 닦고 싶어? 안 무서워. 봐봐. 오케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마 화장실 가요? 아껴줄까? 아껴줄까? 어, 감사합니다. 몰라? 어디에서? 그런데 사랑이와 엄마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데요. 왜 안 오지? 뭐 하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세호가 화장실 간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뭐가 준비하고 있는 거지? 뭐가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하고 있네 여기서. 아빠, 아빠 왔지? 아빠.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여기 와. 아. 여기 와. 왜? 아빠, 세노 사랑이나. 이거 싸, 싸, 사랑. 이거 먹어. 자, 사랑 김밥. 아빠에게서 태어나서 좋았어요? 네. 아빠에게서 태어나서 좋았어요? 네. 엄마가 아빠야. 아이고, 알았어. 사랑해요. 아이고. 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나이한테 진짜 좋은 보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제가 또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싶어, 사랑이한테. 의젓하게 혼자 심부름도 하고 단짝 친구와도 새로운 추억을 만든 소중한 시간들. 하지만 사랑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자, 안녕. 안녕. 추억과도 또 만나요.